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깨달음을 계기로 시작된 원불교. 1916년 4월 28일 원불교는 새 시대 새 종교로의 교문을 열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적 진리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진리적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을 펼치며 현재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세계 보편 종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상징하는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믿고 이를 깨달아 실천하는 종교인 원불교.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종교로 세계 20여 개 나라에 진출해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류의 고통은 한이 없을 것이다.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은 먼 훗날 물질 문명이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음을 예견하고 마음의 위기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 경계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소태산 대종사님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추구했고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정산 종사님은 교단의 틀을 세우고 교리를 체계화하여 원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뒤를 이은 대산 종사님은 종교 평화운동에 앞장서며 세계 속에 원불교의 위상을 높였고 4대 좌산 상사님은 원음방송 설립과 군종교화 구현 등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를 만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5대 경산 상사님은 마음 공부 훈련을 통해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며 인류 평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선대의 뜻을 이어받은 전산 종법사님은 절대 은혜와 절대 감사, 그리고 생활 속의 선을 강조하며 꾸준한 마음 멈춤 연습을 권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그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묘법은 마음 쓰는 공부를 해야 돼. 마음 잘 쓰는 공부. 네. 그러면 이제 마음 잘 쓰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원망할 일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이것이 말은 쉬워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한테 일러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눈앞에 일체 생명이 모두 부처이니 그들을 섬기는 것이 모두 부처라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을 수행한다는 무시선 무처선. 수행과 연구 실천은 모두 한 몸이라는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과 생활을 따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불법의 진리를 깨우쳐 가자는 불법 시생활, 생활 시불법. 신앙과 수행의 기본이 되는 교리는 원불교가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원기 5년 소태산 대종사님이 원불교 교리 강령으로 선포한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끊임없이 봉사하고 쉼없이 실천하며 은혜를 갚아나가는 특별한 마음 공부법입니다. 이는 원불교가 혼란한 시대, 불안한 인류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고 밝은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1997년 원음방송을 허가하고 2006년 군종을 승인하면서 원불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더불어
명실상부 4대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불교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생활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익산의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부산 등 15개 교구 532개 교단과 182개의 기관, 그리고 중앙중도훈련원을 비롯한 27개의 훈련원을 운영하는 원불교는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24개국, 6개 교구, 68개의 교당, 그리고 36개의 기관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며 전 세계인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 원불교. 원불교는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사랑과 봉사, 헌신을 실천하는 세계 보편 종교로 도약하며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줄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